하지만 오오오오 이젠 텐텐도 참을 만큼 참았다.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듯 텐텐. 오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. 오 도망가요.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누구보다 당황한 건 니키. 너무 괴롭히면 한번 물어줘야 그렇죠. 돼요. 예. 아이고 쟤 또 피 났다. 못 살아 내가. 니키 결국 피를 먹어야 말았다. 싸움을 말리려는 노력도 죄다 숲으로 돌아가니 답답하긴 아저씨도 마찬가지. 아이고 아이고. 예, 싸움은 항상 니키가 이렇게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지면서도 이렇게 상처나면서도 왜 이렇게 술 싸마는지. 7년 우정이 원수지간으로 급변하게 된 원인. 두 녀석만 안다는 그 이유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. 해답을 찾기 위해 동물병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. 야, 그걸 알 수 있을까요, 우리가? 이구아나의 경우 전에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일. 건강검진을 비롯 녀석의 전반적인 상태를 위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. 그리고 잠시 후 니키의 행동에 대한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.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지금 그 좀 더 튀어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? 예. 이 좀 알맹이 같은 게 이렇게 플러그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발정. 이게 튀어나올 때는 사실은 발정이 온 때거든요. 왜? 발정이요? 그러고 보니 니키의 몸에 생긴 두드러진 변화들. 오 돌기는 물론 피부에 유독 주황빛이 도는 이유도 모두 발정기가 왔기 때문이라고.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거예요. 특히 수컷 이구아나의 행동 중에서 이렇게 발정기가 됐을 때 왜 올라타거나 뭐 턱을 문지르거나 왜 감싸 안거나 이런 행동들이 보통 구애 내진 짝짓기 할 때 보여지는 행동인데요. 아 그렇다. 평소 공격으로 보였던 물거나 감싸 안는 거친 행동들은 사랑에 빠진 이구아나 수컷의 번식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애 행동. 마치 춤으로 상대를 유혹하고 그렇죠. 세레나데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어 동물들처럼 다소 과격해 보이는 이 행동이 수컷 이구아나들의 구애 방식. 아하, 즉 이것이다 텐텐을 좋아한다는 니키 나름의 사랑법이었던 것이다. 내 마음을 받아도 예. 자기는 애절했겠죠. 이구아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자기는 그게 마음이 아니고 사실 네가 좋아 라고 따라다니는 거지만 텐텐 입장에서도 아니 저렇게 한 번도 안 해둔 게 왜 이상한 행동을 나한테 하지? 그럼 걔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죠. 아마 서로 외국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. 아 다소 독특한 구애 방식이 빚은 어마어마한 오해들. 그렇다 지난 두 달간 니키의 말 못할 속사정은 됐다. 이상하다. 7년 동안 친구였던 텐텐이 갑자기 여자로 보여. 눈을 뗄 수 없는군요. 갖고 싶다. 그렇게 간절한 사랑은 이내 무모한 용기로 이어지는데 텐텐 내 마음을 좀 아야 퍽. 저기 텐텐아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내 말. 이게 미쳤나 이게 전리칸 좀 말라고 정말. 아 하필이면 생애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 줄이야. 그렇게 니키는 온몸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있었다. 텐텐, 그래도 난 널 사랑해, 텐텐. 막상 니키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괜시리 미안해지는 주인 아저씨. 예. 이성 친구 만들어줘야겠죠. 아이고, 니키 얼마나 서러웠으면 표정이 어머 왜 또 어떡하니. 우리도 좀 미안하네요. 그날 오후, 니키의 속사정을 들은 전문가들이 뭉쳤다. 그동안 시련의 아픔에 힘들었을 녀석에게 멋진 선물을 내주기로 한 것인데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니키만을 위한 고품격 럭셔리 러브하우스가 탄생한 것. 우와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. 심신을 달래줄 놀이공간에 운동장처럼 넓은 방 그리고 멋진 전망대와 또 포근한 조명까지. 하지만 이보다 더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사랑의 아픔을 씻어줄 허여쁜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그렇죠. 지선된 것. 진짜 러브하우스네요. 아이고 니키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아직 통성명도 안 한 여자친구를 그냥 대뜸 끌어안고는 애정공세를 펼치느라 정신이 없다. 무엇보다 신이 난 건 바로 텐텐. 비록 우정은 깨졌지만 텐텐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그리고 니키는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 둘 다 영원히 행복한 걸로 알았지?
어느 날 거짓말처럼 찾아온 사랑이 빚은